오늘은 해파랑길 부산공항 3코스 대변항에서 인랑해변까지 갔습니다. 도착지점인 인랑해변 공용주차장에요. 주차 후에 카카오톡 택시를 이용해서 대변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대변이란 지명은요, 조선시대에 국가의 대동미를 보관하던 창고인 대동고가 있던 자리여서 대동고 창고 옆에 포구라는 의미로 불리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옛 대변 초등학교인데요, 55년 만에 교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곳은요, 똥학교로 놀림을 당하며 이 학교 어린이들이요,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았다는데요, 이 지명인 영암 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와, 기장역 유명하죠? 엄청난 미역입니다. 이곳 대변항은 전국 멸치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요, 국내 최대 멸치 산지로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봄 멸치잡이 절정기에는 멸치의 시식회와 멸치 털기 체험 등 즐길거리가 풍부한 기장 대변 멸치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젓갈이 또 익어가고 있는가 봅니다. 미역 건조장을 지났는데요, 대변항은 멸치로도 유명하지만요, 기장 미역으로도 그 이름이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들깰까요? 등산로로 좌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갈림길에서는요, 항상 이중표 잘 보셔야 됩니다. 등산로에는요, 이름 모를 묘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봉대산 체육공원 갈림길에서요, 해파랑길은 문화원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우측편으로요, 약 100m 정도만 진행을 하면요, 남산 봉수대를 다녀올 수 있거든요. 이곳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요, 봉수대 복원공사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건데, 지금 전혀 복원공사는 돼 있지 않고요, 컨테이너 막 넘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갈림길로 대로 나와서요, 기장 문화원 방향으로 발길을 다시 옮깁니다. 작지만요, 봉대산 정상석을 확인을 하고 이제 문화원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좀 서기권 해놔야 되겠네요, 정상석을. 이곳 산죽은요, 키가 상당히 좀 낮은 산죽밭인데, 아이, 좀 아름답네요. 좌측 문화원 방향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기존의 등산로 및 해파랑길 3코스는 사이주였으므로요, 변경된 노선으로 이용을 부탁합니다. 봉대산 내려와서 이제 우측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마장터길에서요, 직진을 해도 기장 근처로 바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뺑뺑 돌려놨습니다. 기장 근처입니다. 아, 규모가 상당하네요. 이곳 기장 구청 앞에서는 갈매길 1-1 코스하고요, 해파랑길 3코스가 함께 길을 걷는데요, 기장대로 나서서요, 축성교를 건너 자전거 도로를 따라 함께 걷습니다.
체육관 내 화장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광 교차로에서요 14번 국도를 벗어나서 이제 31번 국도로 진행을 합니다. 황금 부동산 뒤편으로 길이 나 있는데 또 공사를 한다고 해서 막아버렸네요. 아, 그래서 직진해야 되겠습니다. 일광 해수욕장에 도착했는데요. 해변가에 대모양의 해변 이벤트 공연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광 해수욕장은 항리부터 강성정까지 복주무늬처럼 둥근 해안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열과 낭만이 넘치는 일광 해수욕장입니다. 닮은 예쁜 화장실을 지났는데요. 해파랑계 3코스는 중간중간에 화장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관리도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아주 쾌적하고 좋습니다. 집합 뷔페 강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호텔을 시작합니다. 옛 한국유리 공업 주식회사 부산 공장을 지나갑니다. 저 멀리 고리 관절발전소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로 나무 대극길이 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바다를 볼 수 있겠네요. 아주 명품 소나무길이네요. 아주 길이 좋습니다. 경치는 좋은데요. 아래에 아무도 텐트들이 엄청나게 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원정 안심버스 응장에서 원정마을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원정마을에 들어섰는데요. 원정마을은 1970년대 고리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서 이곳으로 집단 이주한 마을로요. 해수욕장이 아닌데도 횡단객들의 무분별한 추태로 인해서 심한 불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임낭해수욕장 이제 4.2km가 남았습니다.
분위기는 카페들에 상당히 많이 잘 잡고 있는데요. 정작 쉼터를 지나니까요. 배 탓을 행사한 배 저형 전망대가 보입니다. 칠한 방파제가 보이는데요. 노란 등장어 등대, 빨간 갈매기 등대, 하얀 야구 등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색 등대는 등대가 아니고 유연표지 조형물이라고 하네요. 칠한 방파제 야구 등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 우승을 기념해서 야구공, 글러브, 야구 방망이를 모형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세워놨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네요. 칠하 붕장어 마을은 앞바다에 검은 바위가 많아서 오치를 한 것처럼 바다가 검게 보인다고 해서 칠암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대끝길은 관리를 안 하는 거 봐요. 다 사가서 지금 부서지고 있습니다. 아우, 상당히 위험하겠는데요. 인랑교를 와가지고요, 좌측으로 나무 데크 계단을 내려서 인랑교 아래로 진행을 합니다. 인랑 방파제 입구에 샤워장 옆에는요, 부산 갈매길 1- 코스 시작 인증대 스탬프함이 있거든요. 부산의 끝자락에 위치한 인랑 해수욕장은 부산 갈매길의 시작점이자 정점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인랑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앞에서요, 해파랑기 3코스를 마무리합니다.